서성 방청 만사 형총. 아, 오늘도 통통 튀는 행복한 대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소통방통 만사형통 시간입니다. 이 시간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 이동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현장과 함께하고 있죠. 오늘은 인우동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. 네. 오늘 이 봉사활동 취재한 사람이 누굽니까? 고스라 리포터입니다. 근데 이 봉사활동이 예. 12시 이전에 모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. 현장의 소리를 오전에 좀 미리 담아왔거든요. 예. 네, 오늘도 함께 좀 만나볼까요? 그렇습니다. 고스라 리포터 전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고스라 리포터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. 인수동 동흥교회인데요. 이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 봉사단의 전공 및 재능을 활용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 보니까 어르신 및 소외계층을 위해서 발관리를 비롯해 또 경혈요법, 서금요법, 비반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 서금요법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나눔 수리팀 서금요법 봉사회장 김정혜입니다. 아우,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? 몸 관리를 손에서 할 수 있는 서금요법으로 어르신들께 봉사하고 있습니다. 서금요법이라면 서금요법은 어떤 건가요? 서금요법의 서금은 서자는 상서로운 서자, 금은 황금할 때 금자, 그래서 좋은 금속으로 침 대신에 손에 부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. 수리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? 네. 지금 매주 하고 있으신 건가요? 그렇죠. 거의 매주. 매주 한 2, 3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전주시에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금요 이동 봉사인데 오늘 수요일이죠. 네, 그래서 10월 달은 이게 행사가 많은 달이라서 수요일 날, 금요일 날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. 네, 지금 봉사 활동 하실 때 기분은 좀 어떠세요? 좋아요. 예. 네, 봉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데 주는 것이 더 기쁘잖아요. 예, 네, 주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기분 좋습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지금 보니까요. 지금 손에 뭐 어떤 걸 맞추신 것 같아요. 이거 본인이 놓으신 건가요? 제가요. 지금 갑자기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떨려서 말을 자르려고 이게 머리에 해당되는 전두엽이 붙였고요. 그다음에 말 자르려고 여기 그 성대에다 하나 붙였고요. 예, 네, 그렇게 붙였습니다. 아니, 지금 본인 손에 지금 붙으신 건가요? 예, 네, 제가 제 손에. 한 손은 손이 두 개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대체법도 물론 다 좋은데 손이 두 개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용이하고 좋아요. 예, 한 손은 더구나 남을 위해 쓸 수 있고 한 손은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그게 수리팀입니다. 명언이네요. 진짜로 한 손은 남을 위해 한 손은 나를 위해 쓴다는 명언 오늘 잘 듣고 갑니다. 앞으로의 봉사활동 계획은 어떠신가요? 저희 봉사활동 계획은요. 1년에 한 130회 정도를 해서 매월 꾸준히 한 10회 이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봉사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에는 자원봉사자의 이 서금요법 서비스를 받고 있는 남성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우동에서 아버님, 어머님 모시고 온 아들내미입니다. 네, 아들내미. 네, 효자시네요. 혼자 오셨어. 아니,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아버님,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지금 왜 혼자 이거를 받고 계세요? 아버님, 어머님은 저 쪽에서 공연 구경하고 계십니다. 저는 시간도 남고 해서 예, 서금요법이랑 뜸이랑 받고 있습니다. 아니, 지금 어디 아프셔서 받고 계신 거예요? 제가 평소에 손발이 좀 많이 탄 편이고 장도 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이걸 받으면 더 좋다고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. 아우, 뜨겁진 않으세요? 아, 예. 그렇게 뜨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뜨겁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은 정도로 뜨뜻하네요. 아, 네. 이거 혹시 평소에 이 뜸 같은 거 다른 곳에서 혹시 받아보셨어요? 아니요. 오늘이 처음인데요. 예,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으면 네. 예전부터 좀 받을 걸 그랬네요. 네, 지금 오늘 처음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무섭진 않으세요? 아니, 별로 무섭지는 않고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네요, 이거. 장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고 손발도 더 따뜻해졌어요, 지금. 아,
네, 그렇군요. 지금 혹시 무료로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? 아, 예, 예. 이거 일단 무료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달라든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이거 받고 지금 뭐 할 계획이세요? 여기서 점심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, 어머님 식사를 좀 같이 보시고 하고 오늘 날도 좋으니까 이따가 어디 같이 놀러 나갈 계획입니다. 아, 혹시 휴가이신가요? 예, 휴가 내고 지금 여기 내려온 거예요. 네, 휴가 내고 어머님,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 이곳에 온 우리 효자 아들내미. 지금 옆에 받고 보니까요, 이 발마사지 석음요법도 있어요. 이거 좀 드셨어요? 아니요. 근데 이거 아버님, 어머님 받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따 받으시게 하고 점심을 먹을 계획입니다. 아우,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아버님, 어머님 모시고 좋은 날 행복하게 보내시다 가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이 타향의 희망요 전문이동봉사단은 이렇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각 지역을 방문해 이동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저도 이곳을 찾을 때마다요, 이 가슴 벅찬 감동과 이 뿌듯함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이 사랑의 희망요차 봉사활동 현장에서 고스라였습니다. 네. 아, 그렇군요. 매주 수요일, 네. 금요일 두 차례씩 지역민들을 찾아가면서 그럼요. 이동 봉사활동을 예. 펼치고 계시는 분들,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 이동 봉사단의 소식 오늘도 만나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수지침을 서금이라고 예. 하는군요. 아, 그러네요. 예. 예. 그럼 명칭도 좀 낯설긴 하지만 네. 봉사하시는 분, 또 봉사를 받는 분들의 지금 얘기를 각각 들은 거잖아요. 그렇죠. 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요. 왠지 거기 나 거기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어떻게 좀 맞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네. 아니 그리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네. 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공연도 이렇게 아니, 하시는 또 소리도 네. 들리고 말이죠. 참 맞습니다. 좋은 일들 많이 하십니다. 아니 그리고 네. 또 우리 고사리 리포터도 수고를 했습니다.